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고수에게 배워보는 진짜 돈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뭐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많은 분들이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니, 저희 셀코TV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자주 만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재테크 네. 시간에는 정말 오랜만이세요. 요즘 골린이로 활약하고 계신 분인데 골프엔 초보지만 주식엔 고수인 왜 이렇게 잘생겨진 거예요? 네. 냉철TV 박홍일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좀 체중을 줄였습니다. 줄인 거예요? 네 많이 줄였죠. 한 골프로? 골프도 치고요. 좀 네. 식이요법도 좀 하고. 식이요법 어떻게 하셨어요? 먹는 양 우선 좀 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술을 거의 안 했어요. 몇 달 동안 술도 안 마시고 네. 좀 몸 관리 조금 신경. 다이어트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점점 화면에 많이 비쳐서. 네. 아 근데 여름에는 제가 좀 그리고 골프 치고 하면서 좀 빠져요. 여름에는 네.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다가 겨울 가을 되면은 좀 느는데. 네. 이번에는 좀 안 늘게 예,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있어. 아. 그래서 자꾸 카메라 앞에 쓰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얼굴이 정리가 돼. 아 그래요? 네. 아 누나 계속 정리되고 있어. 자 주식 얘기할까요? 네네 네. 그러죠. 아니 요즘은 진짜 네. 선수들만 살아남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반 그 주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들 그 얘기. 8월이 사실 힘든 장이에요. 9월도 그럴 거라면서요. 9월도 만만치는 않을 네. 거예요. 지금 9월인데 뭐 이미. 이제 9월을 넘어와요. 네. 우리 냉철한 박홍일 씨는 더 또 심하게 얘기할 텐데. 아니 근데 저희는 근데 그래도 보합으로 잘 막았어요. 보합선으로. 그리고 저희가 누구 저희예요? 저는 저랑 뭐 본인은 뭐 우리 제 주변 주변 사람들도 있고 뭐 구독자들 중에서 조금 수익 낸 분들도 있고 한데 이 상황에서도요. 그래요? 예. 이번에 조금 하락할 때 있잖아요. 네. 이번에 뭐 한 저번 주 말까지 네. 저저번 주 말까지인가요? 아, 쭉쭉 떨어지는 쭉 빠질 때는 네. 그럴 때 빠질 때 사실은 좀 수급이 비는 종목들은 정말 한없이 빠지거든요. 네. 근데 하방이 맞힌 종목들은 그거 자체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고 스마트 머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들은 많이 안 빠져요. 삼성전자도 사실 최근에 하락한 거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월부터 사실 흐르고 시간이 길어서 사실 힘들었던 거지 그것도 삼성전자 뭐 막판에 최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개별 종목 중에서 뭐 IT 종목이나 이런 것들 들고 있는 것들 중에 수급 빠지고 또 왜 그러냐면 2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러면 좀 수급이 비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 모멘텀이 하반기로 가면 실적 모멘텀이 좀 약해지거든요. 네. 주식시장에서. 그러면은 팔아요. 또 대한민국 시장은 하반기에 또 세금이 있잖아요. 미국하고는 세금 시스템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하반기 되기 전에 그게 예전에는 한 10월쯤 사람들이 정리하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생겨요. 예전에 추석 즈음에서들 정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나라 주식에 세금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있잖아요. 올해부터? 아니 일반 경우는 없고요. 네. 대주주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특정 금액을 많은 지분 양을 들고 있다든지 금액이 크면은 그게 세금을 내니까 거기에 언저리 있는 사람들은 미리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 개봉일이 옛날에 는 금요일인가 뭐 그랬어요. 금요일인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금요일만 하다가 경쟁작들이 나오니까 쟤네 금요일에 나오면 우리는 목요일 날 이게 땡겨서 수요일 날 화요일 그러다가 이제 날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게 미리 정리하는 게 제가 2013년 그쪽만 해도 한 11월까지 세팅 맞춰놓지 했는데 이제 금액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대주주 요건 금액이 떨어지니까 그게 조금씩 빨라지면서 수급이 좀 개인 수급도 비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조건 대한민국 시장은 외인이 그래요. 외국인이 연일 팔아 외인이 제일 커요.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파생시장이 커서 그래요. 네. 파생시장이 커서 이제 파생 포지션을 취한 파생 포지션을 하락하면 이익 낼 수 있는 파생 포지션을 취한 다음에 현물을 이제 팔아서 밀어붙여요. 그러면 거기에서 개미들 심약한 개미들은 이제 거기서 바닥에서 손절치게 되고 기관들은 그걸 또 알아요. 그런 걸 좀 대비해서 미리 팔고 그래서. 근데 이런 지금 환경이 이런데 구조를 갖춰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런 거에 영향을 덜 빠질 기업들을 좀 사놨으면 아, 네 주식에 영향이 좀 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이제 그걸 좀 알아놓는 게 그래서 그 전에 시세를 좀 많이 받아서 이익이 난 것들은 저희가 한 그래도 한 7월까지도 되게 괜찮았어요. 네. 7월 달에 이익 난 것들을 챙겨서 그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한국전력 같은 기업은 이번 장에서 별로 안 빠졌어요. 빠지게 빠졌. 그건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히 그거는 이제 가만히 있어요. 악재 거의 가만히 있죠. 악재가 나올 악재들이 다 나오고 아무도 기대감이 없어서 더 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이미 거기는 이제 안 팔 사람 좀 심리적으로 안 팔 사람들만 남았고 기본 회사 값어치에 비해서는 회사가 싸긴 싸요. 그게 아마 이제 좀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이제 좀 왜냐하면 우리 민생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도 많이 안 빠져요. 네. 왜냐하면 배당 많이 주고 나는 배당 장 흔들려도 그냥 이거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겠어. 기본 그건 또 해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뭐 지금 은행에 나와서 돈이 얼마 되겠어요. 근데 4%, 5% 배당 준다. 그럼 놔두는 거죠. 예, 그거 얼마나 만족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래서 나는 더 빠지면 더 사겠다 생각해서 그런 회사들, 리츠들도 얼마 안 빠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들 그런 것들을 옮겨 놓은 사람들은 8월에 뭐 큰 돈 벌기는 어렵겠지만 또 저기 저 까지진 않았고 또 수익 많이 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 먹을 만큼 먹었어 해가지고 그때 팔아가지고 이런 배당 주식에 담근 사람들은 좋은데 멈칫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못 팔거든요. 아 올랐을 오늘 때. 네, 올랐을 때도 더 먹을 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좀 컨트롤하는 게 네. 오르는 거 한없이 갈 것 같은데 그걸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저평가 영역을 안전한 구간에서 저는 좀 논다고 생각하는데 안전 마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안전 마진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나. 그래서 그런 회사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더 안전해지는 안전 마진이 어디에서 뭘 봐야 돼? 안전 마진은 결국은 돈이에요. 돈. 이 저희가 이제 이 캐피탈이라는 거는 결국은 기업이 저희가 기업을 투자하는 게 저희가 이제 장사를 만약에 저희 우리 저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그 어떤 길에 있는 식당을 산다고 네.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부자 되는 길은 잘 되는 식당. 막 엄청 많이 버는 막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는 식당. 그러면 저희는 이제 돈을 벌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식당을 샀는데 거기서 번 돈을 나눌 거 아니에요. 네. 똑같아요. 회사도 똑같아요. 싸게 사야 된다면서요. 싸다는 건요. 아. 100억이 투자가 돼도 이게 싼 게 될 수가 있고 천만 원 투자됐는데도 비싼 게 될 수 있는데 수익을 100억, 어떻게 내느냐에 네네, 따라서 100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서 1년에 뭐 50억씩 나온다 그럼 싼다는 그렇지. 그런 개념이죠. 네. 내 돈이 지금 저 주식에 천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눠서 구조화하면 좋을까요? 천만 원이 있다면 네. 그때 딱 시장도 흐름이 있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배당주하고 내년쯤 좋아질 거 아니면 하반기쯤에서 좋아질 거 그리고 각각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잘 버는 회사 돈을 잘 버는 회사 그리고 앞으로 이익이 늘 것 같은 회사에다가 분산해서 넣어놓는 게 가장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만약 천만 원 정도다 몇 개 정도로 나누면 너무 많아도 헷갈려. 근데 그거는요 딱 정형화하려고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나는 몇 종목 있어야 돼. 그게 아니고 좋은 게 우리 시장이 한 2천 개 정도 돼요. 네. 2천 개 중에서 가장 좋은 거가 아주 좋은 게 10개예요. 그럼 10개 다 사면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 사면 돼요. 하나만 사. 근데 이제 하나만 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별 기업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 본 거죠. 아니 솔직히 저도 한 10개 꼽아서 지금 이렇게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장이 10개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이 하락할 때는 그 정도의 차이지 다 빠져요. 근데 장이 하락하는 건요, 그거는 전 세계 어떤 사람이 와도 하락할 때는 그건 못 막아요. 피신하려면서요. 덜 빠지는 거. 시장 대비, 항상 시장 대비. 시장보다 시장이 10% 빠졌는데 저는 이제 5% 빠졌단 말이에요. 나만 그러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덜 빠지게. 예, 그럼 시장 대비 제가 이제 또 앞선 거거든요. 앞선 거고 이제 또 오를 때는 시장이 5% 오르면 시장보다 또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시장보다 빠질 때는 좀 덜 손해를 보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시장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나는 게 장기 이렇게 되면
그 초과 수익이라는 게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초과 수익은 어디에서 오는가는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미리미리 대비를 했냐 하는 안 했느냐에서 초과 수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항상 좀 이기는 포지션에 가 있어야 돼요. 위험한 포지션이 아니라.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후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대1 비밀 과외. 연금 박사 이영주.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연금에 대한 모든 것. 미국 주식 장우석.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실전 노하우. 진짜 주식 이나무. 후에 추월 차선에 오르기 위한 진짜 주식 공부.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대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그 냉철님은 저 단기간에 오를 종목보다도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꾸준히 오를 종목에 투자하는 거죠, 주로? 저는 조금 앞서가는 편이에요. 저는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도 오늘 산 거 내일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올랐으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늘 6개월, 1년 후에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한 달 안에 뭐 절판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일반 다른 분들보다는 약간 조금 좀 빠르게 좀 비리게.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저 대형 우량주가 많아요. 소중형주가 많아요. 대형 우량주는 제 생각엔 아닐 것 같은데. 아니에요. 대형 우량주들도 또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제 방송 보면은 그때 주력은 반도체하고 그때는 반도체가 지금은 뭐 삼성 하이닉스 뭐 이러네 그러면. 그 거기에 관련된 이제 조그만한 건 아니고 큰 회사긴 한데 네. 큰 회사인데 이제 그래도 일반인들은 모르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박홍일 그럼 결국은 중소형주네. 중소형주가 좀 비중이 있는데 대형주도 해요. 대형주들도 있는데 그 중소형주를 하는 이유는 중소형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크고 회사가 클수록 시장 효율성에 강형이에요. 시장 효율성, 그러니까 저평가될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하면 원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시장의 그 법칙을 많이 따라요. 근데 중소형주들은 공백, 이제 수급 완전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반도체였고 2020년도에는 건자재였어요. 근데 2019년도에 사실 반도체는 뭐 안 된다고. 왜냐면 장기 거의 디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살아나기 어렵게 본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 확신이 있어서 반도체를 했었고 2020년도에는 건자재랑 건설이었고 사실은 아직도 그거 고포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좀 줄이긴 했는데. 건설은 앞으로도 네. 계속. 왜 공급 때문에 그래요? 주택시장 공급. 매크로가 좋아요. 예, 지금 공급하고 그래서 실적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싸게 샀죠. 근데 올라가면서 비중은 줄었죠. 줄었는데 그래도 남아있죠. 그래서 저희는 내년쯤에 피날레가 나올 거라고 제가 제 스케줄을 그런 걸 짜요. 그럼 거기서 판 돈이 있잖아요. 네. 그걸 판 거를 갖다가 또 다음에 유행할 거라든지 좀 그러니까 괜찮은 기업군으로 옮겨놔요. 그게 이제 뭐 개별 기업들일 수도 있고 그중에 뭐 조그마한 인터넷 뭐 플랫폼 회사일 수도 있고 뭐 신용평가 회사일 수도 있고 뭐 음주 회사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중에 자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저는 막 장타로 수익률이 막 급격하게 빨리 나고 그러진 않고요. 그런 것도 전문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리스키해서 벌 때는 왕창 벌지만 좀 터질 때는 좀 또 왕창 좀 그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정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수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예, 저평가된
그리고 앞으로 오를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내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회사가 아니 사람들이랑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돈도 많. 그 보통은요. 네. 보통 사람들이 그 재무제표를 아예 볼 줄 몰라요. 맞아요. 네, 볼 줄 몰라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아마 식당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딱 보면 장사하는 분들 어? 이 식당 꽤 매물 나왔는데 식당도 위치도 좋고 뭐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어? 권리가 요거밖에 안 붙어서 이건 싸네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게 재무제표예요. 네, 다니다 보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스 보여주겠죠. 안에, 예, 안에 있는 자기네가 얼마 벌고 그 종업원 얼마고 고정비 이런 것들도 이제 보일 테니까 그런 거 보는 눈이 이제 기업을 보다 보면 보이죠. 제가 원래 또 그런 일을 했었었고 회사 보는 일을 그래서 재무 상태 보고 버는 돈 보고 근데 시가총액이 이 정도야?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건 기본적으로 그 재무제표 읽고 막 이러고 공부하면 어느 정도나 아, 그건 어렵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회계 원리 수준이면 돼요. 회계 원리 수준은 대학교 뭐 1학년에서 그 뭐 교양 과목으로도 충분히 하는 정도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수학 굉장히 뭐 난이도 있는 수학도 아니고요. 기본적인 산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가 결정이 되고 기업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정도만 해석할 줄만 알면 돼요. 그게 또 기업마다 좀 보는 부분이 좀 달라요. 인터넷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을 베이스로 좀 봐야 되는 거고 반도체 회사 돈 많이 번다고 돈 엄청 많이 버네. 퍼가 PER이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또 투자할 때 무지막지하게 투자해요. 아, 재투자로 들어가니까. 네, 투자할 때 그렇게 투자 안 하면은 회사 경쟁에 밀려가지고 또 회사 사라져요. 사실 어려운 투자예요. 그런 장치가 기계 장치를 갖다가 많이 투자해야 되는 회사들은 조금 더 산업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부분에 기술적인 우위에 대한 것까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건 어때요? 주식시장도 종목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때는 또 이런 종목이 가다가 예, 어떤 때는 또 이런 종목이 갔다가 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올 하반기 뭐 이런 것들 예. 좀 보고 싶어요. 아니 그거 잘 맞추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시장의 흐름을 잘. 제가 얼른 한 몇 달 전 한 5월 6월 달에는 여의도에서 보면은 그 전업투자 그룹들이 있어요. 좀 빨라요 그 사람들이. 그 저기로 막 달려가 2차 전지 쪽하고 제가 방송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네. 2차 전지 쪽하고 그 저기 저 폴더블 폰 관련주로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수급 동향 같은 것들을 보는데 저는 안 샀거든요. 근데 버티고 안 팔고 버티더라고요, 다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폴더블 관련된 것들은 시세가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폴더블 폰이 나온다는 건 알아요. 폴더블 폰이 나오는데 폴더블 폰이 나왔을 때 잘 되면 시세가 나올 거다 하고 들고 있다가 네. 잘 되면 시세 그걸 팔고 나오는 거고 안 돼도 그 가격선에서 크게 손해 안 보고 그냥 손절 치고 나와요. 나오고 다음에는 또 뭐가 유행할까? 뭐가 될까? 글쎄 앞으로 꾸준히 갈 건 뭐 있어요? 하반기 쪽에서. 그게 또 돈이 어떻게 몰리냐면 떼기인 경우가 있어요. 반도체도 이제 불안불안하면 반도체 우선 빼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가장 성장률이 가장 성장성이 높게 나오고 이제 일반 사람들도 많이 뛰어들고 인기가 많아질 것들이 뭐냐. 그러면 2차 전지 뭔가 이제 세상을 바꿀 것 같고 화려하잖아요. 네. 보면 좀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 2차 전지 뭐 그런 로봇 우주 산업까지 주식 시장에서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섹시한 종목이라 그래요. 끼가 있는 종목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로 이제 막 세팅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숫자를 너무 좀 많이 보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사실 하반기는 지키기 전략이에요. 저는 11월, 10월까지는 이제 덤비지 말고 지금 있는 것들 잘 세팅해 놨다가 올 완전 뭐 한 그러니까 내년 초 타겟으로 해서 수익 낼 것들로 세팅을 해놓자는 게 제 전략입니다. 아, 내년 초는 괜찮겠어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유 지금요 신고가에서 조금 빠졌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렇게 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크게 느껴져요. 주식은 이제 하루에 변동폭이 뭐 몇 프로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20%면 크죠. 근데
그 변동성이 커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지. 또 그랬다가 올랐다 떨었다 떨어졌다 해서 실제로는 3000포인트 넘은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거기서 지금 박스권 가는데 당분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올랐다 내렸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얻어 걸려야지 좀 종목들을 좀 괜찮은 것들로 깔아 놓으면 전 최근에 가장 좋았던 건 의료기기 회사들이 되게 좋았어요. 의료기기? 네, 의료기기 회사들이 뭐 피부 미용에 쓰는 의료, 우리나라 의료기기 회사들이요 경쟁력들이 되게 있어요. 뭐 클래시스나 뭐 레이나 거기는 이제 피부과 가시면은 뭐 이렇게 막 레이저 시술하는 그런 회사 그거 만드는 데도 네, 그런 거 만드는 회사 거기 또 소모품도 나가고 하니까 맞아 거기 칩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던 포트에 또 한 부분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또 차익 실현을 좀 하게 됐고 한 것들로 갔다가 또 제가 볼 때는 하반기는 뭐 뚜렷하게 또 좋은 것들이 보이기 전까지는 그런 좀 내년도 상반기에 괜찮을 만한 섹터 조금 조금씩 사죠. 그게 뭔지 좀 가르쳐줘 보세요. 저는 섹터를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하반기는 뭐 뚜렷하게 또 좋은 것들이 보이기 전까지는 그런 좀 내년도 상반기에 괜찮을 만한 섹터 조금 조금씩 사죠. 그게 뭔지 좀 가르쳐줘 보세요. 저는 음식료주 섹터를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음식료주 관련된 기업들을. 그건 전통 기업이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런 것도 또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료주도 안 하다가 한지 지금 한 몇 달 됐어요. 식음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식음료 대표 주자가 제일제당이 무조건 제일제당 시대제일제당 제일제당이 대장주죠. 그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변동성이 좀 있지 않았어요? 근데 회사는 사실 실적이 꾸준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뭐 꾸준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 CJ제일제당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파헤쳐 볼게요. 기업 하나만 지금 한번 해보죠. 아니 그럼 지금 같이 이렇게 잘 지켜야 되고 이러는 이 장에도 뭔가 이렇게 살만한 게 있긴 있고 아 그럼요 볼 게 있긴 있는 시장에서 항상 살만한 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를 좀 찾아봐야 되고 사실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수를 했어요. 작년에 매수했는데 올라가면은 줄였다가 또 내려가면 다시 또 잡다가? 적당한 구간에 왔는데 다시 체킹을 하죠. 지금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하고 네. 그냥 덮어놓고 뭐 사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 회사가 지금 어떤 포지션인가를 봐요.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는 EPS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이 그 주식은 이게 얼마인데 이게 얼마나 돈을 버는가거든요. 오늘 종가가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6.5조 선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순이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인 거거든요. 총 자산이 6.5조 이런. 네, 네. 근데 이제 올해는 기대하는 게 7천억 정도 이익을 연간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에 비해서 그 돈을 그래도 PER 한 얼추 한 10배 정도면 이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한 회사 중에 10배 정도면은 저렴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보면 제가 이제 저는 데이터를 보통 사람들이 보는 데이터랑 조금 다른 데이터들을 봐요. 봐가지고 보면은 월별로 저는 보거든요. 월별로 봤을 때 보면 국내 쪽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점유율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국내의 전체적인 이런 간편식 여기도 사업부가 여러 개예요. 이제 조금 짧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제 식품 사업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시다시피 간편하게 뭐 조리해서 그런 거예요. 예, 요즘 그런 뭐 무슨 거에 밀을 네 그런 거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점점 더 소비하는 성향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사람들이 네, 간편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소비하는 성향에서의 점유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점유율이 이게 밀리고 있다 그러면 경쟁 살기가 잘하고 있고 한번 밀리면 다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년 동기로 월별로 체킹했을 때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가 뭐 햇반 있고 뭐 만두 있고 국탕찌개 있고 죽이 있고 뭐 김치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유율들은 굉장히 견조하게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잘 팔고 있다는 거거든요. 식품사업부, 국내 사업부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원재료가 들어갔는데, 원재료가 봤더니, 전년보다도 저기 저, 뭐, 밥 같은 경우는 한 몇십 원 정도가 올랐어요. 이런, 다 올랐어요. 국탕찌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0원 정도가 개당으로 가격이 또 오르고, 특히 이제 김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떨어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이거를 이제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거를 전가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봐요. 지금 전가시키지 못하면 이게 원재료가 올랐는데 전가를 못 시키면 가격이 전가를 못 시키면 이제 그게 거기서 이익단에서 그게 빠지는 거거든요. 저기 있는 그래프도 그건가요? 만두하고 뭐 면발. 저거는 이제 미국내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성장. 근데 아 저건 CJ 게 아니고요? 아 맞아요. CJ 게 맞는데. 아, 미국내점이요? 수출이 네. 많아요. 네. 보면 그걸 지키고 그냥 판다고 함도 사실 주가는 올라요. 인플레이션 이상은 주가는 오르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건 이제 성장률이거든요. 네. 특정 아이템이 얼마나 갑자기 시장에서 많은 이제 성장을 하는가인데 미국 쪽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미국 쪽 성장률이 또 비비고 요 브랜드를 취급하는 데에 이제 입점률도 올라갔고 실제로 팔리는 것도 많이 팔리고요. 피자 쪽은 그 전년 동기 해가지고 그냥 견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식품사업부에 이제 해외로 팔게 되면 또 PER을 그러니까 보는 이 기업을 보는 거를 리레이팅 해줘요. 그 뭐냐면 얘는 예전에 PER 12면 되었어. 국내에서만 팔면요. 네. 근데 수출을 하면 세계 시장은 넓잖아요. 네. 그러면 세계에다가 뭐 중국에다 팔고 하면 더 많이 팔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대한민국에만 팔면 천장이 낮잖아요. 4,500만이면 이게 천장이 낮은데 이제 다른 해외로 나게 되면 10억, 20억 이렇게 되면서 천장을 좀 높게 해줘요. 더 좋게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쪽이 이제 올라가는 거 부분이 이제 이 회사의 그 성장 키이고 회사 측에서도 그 전략적으로 해외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과거에 부채가 굉장히 많았어요. 회사가 부채를 많이 써서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걸 이제 수확하는 시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기업이 부채 사람들이 이제 부채는 안 좋다는 인식이 있어서 부채 비율 보고 그 이자 보상 비율만 보면서 리스크로만 보는데 사실 올바르게 바르게 쓰이면은 그게 큰 수익으로 들어오거든요. 예전에 제가 분석했던 기업 중에 효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부채를 많이 써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했는데 그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크게 성장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고 또 반대로 공격적으로 부채를 써서 했다가 그게 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이제 태양광 산업에서 회사들이 그렇게 했다가 회사가 아예 뭐 사라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이제 부채를 어떻게 쓰느냐. 근데 제대로 썼습니다. 근데 이런 식품 회사를 볼 때 원자재 가격 같은 것도 같이 봐야 돼요. 농산물 가격이 유동성이라서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원자재가 너무 급등했는데 판가를 전이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실적이 좀 빠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 환율이 옛날에는 또 그 환율에 대한 것도 지금은 해징을 좀 많이 잘 해놓는데 예전에는 환율 해징이 안 해서 얘네들이 그 환에 대한 그 익스포저가 얼마나 큰지도 또 좀 확인을 하고 유산스가 얼마나 있는지도 체킹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는 또 바이오 또 산업부가 있어요. 바이오 산업부가 그 우리 뭐 사람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뭐 사료 첨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조도 되게 좀 잘 해놔서 바이오 쪽 사업부도 좀 양호해서 데이터상으로는 양호 이런 경우인데 주가는 빠졌고 데이터가 좋다 그러면 다시 또 투입이 되는 거예요. 돈이 투입이 지금 그 상태인 거죠. 지금은 괜찮은 상태예요. 주가는 네. 빠졌고 실적도 네. 2분기 괜찮아요. 한번 해볼 만한 상태다. 네, 그리고 회사 자체 그냥 회사 자체의 경쟁력과 점유율 이런 거에 비해서 돈 버는 거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괜찮은 섹터에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추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고 CJ 제일제당을 포함해서 뭐 농심이라든지 뭐 이런 식품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눈여겨 봐라.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음식료 회사들이 밸류에이션들이 미국 회사랑 비교해 보면 거의 반값 정도 돼요. 예, 네, 반값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는 사실 조그만데 갑자기 뭐가 탁 나타나 가지고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큰 회사들이 이미 뭐 다 잡고 있어 가지고 큰 회사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조정할 거는 다 됐었고, 그리고 그런 그런 것들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그래서 얼만데예요. 회사가 얼만데인데 저는 이제 이 정도면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면 가격이 괜찮. 막 마음에 드는 건 저는 싸게 사면 싸게 사실 좋은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 네, 이 레인지는 괜찮다. 근데 제가 작년에 샀을 때는 이익이 만약에 이렇게 늘어날 것까지 알았다 그러면 PER이 거의 5배 배수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어떻게 늘어나냐는 건데, 음식료 섹터들이 대부분 이제 판가 전이가 일부는 했고 판가 전이를 일부는 앞으로 좀 예정이 돼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익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저 가격이 인상하는 만큼 영익단에 그대로 찍힐 거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에 대한 모멘텀들이 보이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들이 또 보였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구간이 있고 그런 때가 있어요. 때. 그 때에 그거를 포착을 해서 그 구간에 정확하게 골프채 볼을 정확하게는 못 떨고요. 그 레인지 안에 떨구잖아요. 저쯤으로는 가겠지. 그러면 저 그냥 오케이 받을까? 이렇게 그 정도 가 있다가 그 정도쯤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 보는데 회사가 좋아졌는데 안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기다리면 되죠. 네. 좀 더 기다려. 우리도 이제 냉철님 나오신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저것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궁금증 상담을 또 해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준비해 놓은 게 있죠.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 질문이 와 있어요. 향백나무님인데, 주식을 잘하면 형처럼 멋있어지는 거예요? 형처럼 멋있어져야 주식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첫 번째 게 먼저인 거 같아요. 두 번째 거 같아요. 저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주식을 잘하면 네? 형처럼 멋있어져야 주식. 아, 먼저 멋있어져야 네, 먼저 멋있어지세요. 네. 잘 뽑으셨네요. 의류주의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관심 있게 보는 의류주는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의류주. 예전에 의류주 했을 때, 저 막 초보일 때 막 탐방 막 다니고 할 때 그때 실수했던 게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를 안 했었던 거예요. 재고가 또 있고. 네, 이게 재고가 유행이 이게 캐주얼 같은 경우는 좀 나요. 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재고자산 왕창 잡혔는데 여성복이고 막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유행 좀 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게 재고자산 잡혀 있다가 이거를 그걸 턴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 그거 다 재고자산 산 차손 나면서 그냥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번 그런 게. 그래서 근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재고가 어떤 건지가 되게 좀 중요해요. 재고자산 잡혀 있는 게 성질이 악성인지 아닌지가 저는 의류주 그게 중요한데, 가장 또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 투자가 좀 영역이 사실 개인들이 좀 알기 어려운데, 의류주는 확실히 그 보면 현장에서의 그 유행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얼마나 검색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해외 쪽에서도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사실 최근에서 가장 사실 의류 회사 중에서 가장 크게 임팩트 있게 성장한 거는 FNF예요. FNF의 그 브랜드가 원래 이제 MLB, 원래 거기도 브랜드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의류 회사에도 여러 개인데 MLB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신규로 한 게 뭐 디스커버리가 어떻게 안정적이냐. 그다음에 MLB 그 운동복 같은 거 나오고 이러는 데죠. 미국 MLB. 그럼 그 라이센스 사실 따오는 거거든요. 디스커버리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계약 조건이 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해외 쪽도 나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책 그게 굉장히 크게 장타가 나가지고 크게 올랐어요. 10배, 20배 올라가지고 그렇게 올라 쪽이? 그만큼 많이 팔렸어요. 근데 사실 스포츠복도 많이 입잖아요. 옷 만드는 기술은요, 옷은요 우리나라 최고. 제가 만들어도 그렇게 옷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 옷 만드는 기술은 별게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의류 모델은 옷 만드는 생각보다 기술. 그렇게 어렵지 네. 않다고요? 디자인도 디자이너 갖다 쓸 수 있으면 되는데 마케팅은 어떻게 하냐 해서 사실 승부가 나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그거 사실은 그거를 이제 라이센스 해가지고 와서 하는 건데 어떤 이미지에 어떤 광고 모델을 써서 어떻게 유행을 시키냐예요. 옷을 잘 만들고 옷을 뭐 그거보다는 그런 것들이 커요. 그래서 유행에 되게 민감해야 되고. 자, 또 다른 분인데 리츠 얘기를 했어요. 네. 한국도 이제 다양한 리츠들이 계속 상장될 텐데 특히 주택 리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주택 메리트가 적어진 시점에서 다주택분들이 주택수를 줄이고 세금적으로나 관리적인 측면이나 편의성 좋은 주택 리츠로 눈을 돌릴 수도 있을까요? 이번은 좀 전문적으로 둘리지 않, 아니 저는 근데 리츠가 너무 쉬워요. 리츠는 이제 덧셈 뺄셈이기 때문에 결국은 배당을 그 우리가 저 임대료를 배당으로 전환해서 어떻게 얼마나 줄지에 대한데 저는 이제 꽤 오래 우리나라에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금융 문화라는 게 있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집안 사고 그냥 그런 리츠 주식형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그 똑같이 보유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앞에 놔드릴 테니까요. 직접 뽑아서 한번 해보세요. 저요? 제가, 두 개만 더 할까요? 제가 뽑나 뭐. 누가 뽑나 뭐. 네, 알겠습니다. 주세요. 저희가 읽는 건 저희가 하고 답을 해주시죠. 네. 어려운 질문 나가 가슴이 쿵당쿵당했는데. 자 지금이 바닥이다. 타이밍은 눈치로 배울 수 있을까요? 감이죠. 근데 아니 요거는 경험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감이 있어야 돼. 그 사실 이번에 또 하락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보는 여러 가지 수치도 있고 또 사실 직감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직감이 어디서 오냐면요. 그 경험이. 지금 바닥이다. 뭐 지금 뭐 고점이다 이런 거 파악하는 경험이다. 경험이가 아니고 경험이다. 경험이에요. 그래서 3월 19일 날은 제가 여기서는 용기 좀 세게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지표도 보는 것도 있고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좀 오래 있어봐야 좀 보여요. 그렇죠. 한 개만 더. 마지막 하나만 더. 네. 자동차 반도체 수급은 언제쯤 해소될까요? 건설, 음식료 다음으로 자동차 주식들을 투자 중인데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올해 말쯤이면 완화될까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래? 네, 결국 그런 문제는요. 수급 불균형은요. 이제는 그 각각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자기가 다 아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반도체 협력업체? 그럼요.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있잖아요. 반도체 장비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부속부속 나사 뭐 이런 거 파는 저기가 다 있어요. 결국은 그런 것들은 금세 또 만들어내서 수급이 다 맞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수급 더군다나 이제 여기 그거 하면 현대기아 그룹일 텐데 그런 대형 회사들은 또 먼저 지금 이제요. 예전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룹으로 따지면, 자본으로 따지면 지금은요 합쳐지고 벌써 폭스바겐 그룹만 해도 밑에 하나 포르쉐, 뭐 아우디 이렇게 막 합쳐졌잖아요. 우리도 현대기아 이렇게 또 합쳐지고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만 데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후발로 밀리니까. 근데 금방 해결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좀 늦어졌는데 올해 안으로는 제가 볼 때 수급 문제는 그리고 수급이 지금 이상이 생겼는데도 보세요 실적 내는 거랑 판매량 보면요 그래도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이 사는 속도하고 찍어내서 만드는 속도가 안 맞는 거지 공장이 아예 다 서가지고 못 만드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쥐고 계세요. 그냥 내놓지 마시고. 야,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대기아 그룹 밸류에이션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익은 사실 그동안에 이제 그 비용 처리한 것들이 원체서 해가지고 올해는 보면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사실은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현대기아 그룹 같은 경우 점점 주주 친화적으로 돼가고 있어요. 조금씩. 네. 삼성은 좀 많이 돼가고 있고 현대는 거기보다는 좀 못 맞아요. 배당 같은 것도 좀 늘어나고. 네. 결국은 겁날 게 없어요. 배당 받고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주식으로 자꾸 인생 역전을 단기간에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그 배당 조금만 받아서도 배당이요 얼마나 는 거냐면 그 제가 현대차 우선주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는 우선주가 만 원이었어요. 배당이 1,050원인가 줬어요. 10%예요. 그게 2009년도 1월이었어요. 좋네. 10% 엄청 좋잖아요. 네. 근데 걔네가 배당이 돼서 지금 3,000원, 뭐 4,000원 막 그 정도 돼요. 지금요? 예.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왕창
그냥 나는 그냥 배당만 받고 살래 했던 사람들은 10억 사놨으면은 1년에 3, 4억씩 배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올랐죠. 이제 네. 뭐 10만 원대로 10배가 올라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장기적으로 우상향만 하면은 이 캐피탈 게인 자체가 엄청 커지지 스노우볼로 커져요.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커지기 전에 단기간에 내가 뭐 한 달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막 두 배 세 배 돼가지고 더 레버리지 써가지고 자꾸 인생을 역전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자꾸 스노우볼이 쌓이기 전에 깨지는 거예요. 이거 질문하신 분 여유 있으면 조금 더 사세요. 그거를 이제 기업에 대한 거에 결국은 그 노출도가 그러니까 내가 비중이 현대차가 막 100%다 그런 리스크가 확 올라가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개 중에서 구조화 예, 10개를 들고 있으면은 확률이 만약에 터질 확률이 10%라고 많이 잡아서 10%라고 하면 다 이게 전부 다 망할 확률은 10승이에요. 0.1의 10승이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워요. 0에. 그래서 좋은 것도 10개가 상승하나 1개가 상승하나 수익률은 크게 차지하지 않지만 리스크는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저는 어떤 사람이 돈을 얼마 벌었나 이런 거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벌었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리스크를 테이킹 했냐 안 했냐 위험 부담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특정 기업이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사는 거는 위험 부담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아까 말씀드린 좋은 기업들 10개 기업들 이런 우리나라 상위 기업들 현대중공업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고점 대비 지금 주가 보세요. SK텔레콤 고점 대비 주가 보세요. 네.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큰 회사라고 좋다고 해서 한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확신이 좀 주식장에서는 확신만큼 무서운 게 없죠. 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해서 틀렸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빠져나갈 구멍 카운터 전략을 반드시 짜놔야 돼요. 네. 그게 사실 저의 제 생존 비법이에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철TV 네. 네. 박홍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